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역사로 이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과 복술자들과 전쟁인들이 바벨론 포로는 잠시 잠깐일 뿐이고 오랜 기간 머물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반박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점술가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언을 대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말 것을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잘못된 말을 듣지 말 것과 함께 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드리려 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포로 귀환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미래에는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참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들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의 희망을 얻는 것이요 평안을 인생 가운데 얻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잠시 이 메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미혹되지 않는 것이 미래와 희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8절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버리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기업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떠오른 것을 막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달콤했으므로 사람들 생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기도하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안에 일어난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건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거짓말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점쟁이들이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마음속에 나온 것을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했어요. 혹했어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여호야긴의 아들 여호냐와 백성들과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호냐와 백성들과 성전의 이 예루살렘 성막의 기물들이 다 뺏겨갔는데 하나님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2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여자가 다 돌아온다고. 그리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셨음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언을 의심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하야 되냐?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예언은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자 하다네가 갑자기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소멍에를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멍에 메고 다니는데 이 목에 있는 멍에를 탁 뺐더니 그걸 두고 탁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꺾으셨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목에 있는 이 소멍에 이게 얼마나 불쌍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거짓말하면서 멍에를 딱 들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2년이면 끝나는구나. 예레미야가 그 모습 보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말씀하셨나? 묵묵히 돌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거짓 선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나무, 네가 나무 먹이를 꺾었으나 하나님께서 쇠 먹이를 나무 먹이는 꺾을 수 있는데 쇠 먹이는 못 꺾잖아요. 쇠 먹이를 이스라엘 먹이에 얹혀드리라. 그렇게 이제 아예 꺾을 수 없는 쇠 먹이를 새로 된 먹이를 얹혀드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한 하나님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깜짝 놀랐죠? 얼마나 놀랐는지요?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는 올해 안에 죽는다. 그랬더니 말씀을 보니까 그의 7월에 하나님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이야기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점성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거짓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한다.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하였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말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시원함을 줍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즐거움과 시원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마음이 시원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좀 즐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의 예언의 역사는 거기까지입니다. 시원한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지 믿습니다. 삶의 열매가 가능할수록 주렁주렁 맺혀져야지 열매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성취의 역사가 강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며 가정이 편안하며 또 자족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또 거짓 점성술을 펼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하셨다라고 거짓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된 것은 항상 미래가 불투명하며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내 삶에 임하지 않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거짓 예언을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점점 없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심의 찌름을 허락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장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기 싫어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살길이다, 이게 영생의 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회개와 정화의 길, 그리고 믿음과 겸손의 길이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시며,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삶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입니다.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 쓰러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항상 열매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이면 모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주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년이란 짧은 기간, 여러분 제가 어려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70년이 깁니까? 2년이 깁니까? 많은 사람은 70년 원하지 않습니다. 2년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2년을 예언해도 2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빨리 고난이 끝나고 회복된 것을 원하는데 70년은 너무 기가 긴 기간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앞으로 70년 더 사실 좀 있습니다. 150년에 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70년이면 세대가 벌써 한 두세 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70년이면 이 땅에 지금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나 돌아올 수 있는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이렇게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스러움이 허락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함을 줍니다. 우상은 즐겁습니다. 문화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잘 맞는 수준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전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피폐화된 우상 숭배의 길에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주께서 돌아오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머물렀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들어왔는데 보세요. 40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출애굽에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만 떨렁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로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십니까? 그런데 보면 고통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고통 속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고통이 천국에 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제단의 제사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다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저녁까지 지키는데 솔개 와서 먹을까봐 솔개를 놓치면서 그 제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임했습니다. 불이 막 지나가십니다. 이 임에서 불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할 것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것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출애굽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어서 이 땅이 너희 후손들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이 말을 듣지 않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은 모든 것들의 첨단 장대의 죽음. 그러니까 이 가축으로부터 사람까지 첨나태생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놓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임하게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이때까지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태조 우리 왕 이성계 이후에 이 조선시대가 몇 년입니까? 500년입니다. 500년. 500년인데 430년이나 500년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 조선 왕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긴 기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고생 땅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430년이 되자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천된 말씀은 이 땅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30년의 기간이 지내고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는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어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 역사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말씀하시자 그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지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것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것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언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참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뵙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말씀을 듣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포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슬픔과 노예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다. 우리 삶의 절망이 임했습니다. 질병이 임했습니다. 고통이 임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게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가 만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소망과 미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약복강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분이엘의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복강의 기도. 약복강의 기도. 분이엘의 기도. 분이엘의 기도.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에서가 야곱 동생 야곱을 만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군대를 막 창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다 죽이고 다 뺏겠다. 형이요. 동생을 향해서 칼을 가는 겁니다. 오기만 해봐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실을 야곱이 잘 아는 것입니다. 만나면 내가 죽는다. 내일은 내가 죽는 날이다. 내일이면 야곱이 죽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 거예요. 예물을 세 분이나 보냈는데 다 뒤로 알아놓고 막 칼을 가지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내일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건너게 하고 아내들을 자녀들을 다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서 야곱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시름을 합니다. 아 얼마나 가만한지 밤새도록 시름하는 겁니다. 날이 새가는데 아니 야곱이 그 사람의 다리는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축구만 하면 못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사람이 탁 쳐버리니까 촉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구와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뭘로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겨라. 이겨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힘이 막 세지고 그러면 뭐가 나가죠? 아빠 나하고 팔씨름해.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팔씨름 누가 이길까요? 모르세요? 아버지하고 어린 꼬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팔씨름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겨요. 어떤 가정도 아버지가 이기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요? 아니 저 죽은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에게 쳐줍니다. 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그렇게 그 기도에서 이기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원수 같은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맞이하는 에서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야곱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이 이름이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교류 이겼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삶의 여러 환난과 고난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길에 무엇인가 새로운 활력소와 희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70년 죽음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절망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곳에 번창한 것입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기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몇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땅을 복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번창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정도로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참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참된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참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세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언한다고 또 치유해준다고 여러분 많은 거짓 점술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소리교회의 본전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온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렸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마를 주원드립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으로 말씀으로 이마를 주원드립니다. 그 역사가 이전에 이만 좀 있습니다. 아멘.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여러분이 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